오늘은 또 어떤 나쁜 짓을 해볼까? 심심한데. 오비키네 집 가봐야겠다. 뭐야, 넘어졌잖아. 오랜만에 텔라랑 랜덤 봉투 만들어서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예쁘게 만들어봐야지. 짜잔! 오늘의 랜덤 봉투. 예쁘지? 뿡뿡뿡뿡뿡뿡. 오리온이다. 방해할 것 같은데. 뭐하냐 캐캐캐. 심심하다 캐캐캐. 동생 사용 설명서 어딨어? 여기 있다. 어딨어? 여기 있다. 동생이 만들게 하는데 방해하려고 할 때 재미없는 척을 해라. 재미없는 척? 아우 재미없네. 아 재미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놀면 재밌을 텐데 캐캐캐. 이게 아닌데. 내가 뭐 도와줄까? 어? 만들기 하네? 그게 만들기를 할 건데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야. 재밌어 보이는데? 내가 만들어줄까? 캐캐캐? 아니 잠깐만. 이럴 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방법이 안 통한다면 그냥 같이 놀아라. 에이 방법이 없네. 그래 만들기 하자. 좋지요. 재밌게 해라 캐캐캐. 제발 방해만 하지 마라. 그럼 랜덤 봉투 만들기 준비 시작! 먼저 봉투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봐보세요. 어? 만드는 법? 어떻게 캐캐캐? 나도 만들어보자 캐캐캐. 하나밖에 필요 없지만 넌 옆에서 하나 더 만들든지. 응 캐캐 내가 잘 만들겠다 캐캐캐. 그래 그래라 따라해봐. 뒷면은 A4용지 새거 겹쳐서 양옆을 접어주기. 한 요정도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줬으면 이거를 분리시킨 다음에 뒤집어서 요렇게 테이프로 붙여줄건데 요렇게 딱 핀 다음에 요걸 딱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착! 박스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착! 반대쪽도 박스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둘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잡아주고 붙이기. 숑숑! 짠! 이렇게 양옆을 다 붙였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핀 다음에 다음에 접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요 끝에를 봉투 접듯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짜당 짜당. 다 접었죠? 그럼 여기를 테이프로 붙여주면 끝나요. 한번 붙여줄게요. 테이프를 착! 착붙! 그러면 이렇게 짜잔! 완성! 예쁘지! 그럼 여기다가 무슨 선물을 넣을 거냐면 그게 뭐야? 나 이렇게 만들었어 캐캐캐. 랜덤 봉투. 아니 어떻게 눈앞에서 보고 따라하는데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오늘 진짜 조심해야겠다. 캐캐캐 봉투 문구점에 가니까 기가 막힌 게 있어서 짜잔! 핀 만들기! 요걸로 핀을 만들어 볼 건데요. 초파초스 핀 너무 귀엽겠지? 와 맛있겠다 캐캐캐. 아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절대 먹으면 안돼. 사탕 아니야? 아니네. 아니야 절대 안돼. 후 쉽지 않다. 핀을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 여러분 글루건 같이 뜨거운 걸 사용할 땐 꼭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해주세요. 글루건을 끝에 쭉 짜주고 그다음에 초파초스를 붙여줍니다. 짠! 간단하게 붙여주면 끝! 짜잔! 내가 해봐야지. 어때요? 너무 상큼하면서 귀여운 똑딱핀이 뚝딱 완성됐어요. 와 라인 완전 좋다. 우와 나도 해보자. 나 예뻐? 왜? 그 다음은 또 엄청 어메이징할 건데 그게 뭐냐면 짠! 이겁니다. 오 엄청 반짝거려요. 예쁘죠? 오이. 엄청 예쁘죠? 반짝반짝. 이런 거 텔라 좋아하는데. 텔라 누나 주는 거야? 설아 누나는? 서로랑은 거래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럼 너랑 하든지. 아 그럴게 캐캐캐. 짱구 지비치를 만들어줄 건데
이것도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본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도록 해요. 짠짜기와 짱구를 붙여주고 잘 붙어야 돼. 오케이. 이거를 뒤집어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지비치를 또 붙여주는데 이게 손에 묻으면은 엄청 안 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조심하시고 지비치를 살짝 붙여줍니다. 이 상태로 굳혀줍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붙여줘야지 조금 성급해버리면은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붙여줍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아 진짜 너 때문에 이거 움직였잖아. 만지지 말라고. 아 진짜 아직 안 됐네. 캐캐캐. 되려면 한참 멀었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건 계속 굳을 때까지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뭘 만들어줄 거냐면 이건 제 친구들 아이디어인데 이런 말랑 모찌 있잖아요. 이걸로 폰 케이스를 만들어보래요. 오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보려고요. 이 랜덤 말랑 모찌로 꾸며볼 건데 과연 이 안에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 느낌은 진짜 좋은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제발 예쁜 게 나와라 제발. 오! 오! 느낌 너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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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 이거랑 둘!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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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마지막! 오! 흰 색깔! 우와! 귀엽다! 아, 느낌 너무 포종포종해! 어! 예쁜 거 나와서 너무 좋다! 그러면 요거랑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뜯어볼게요. 아! 이번엔 내가 뜯어보면 안 돼! 제발! 아! 내가 산 건데! 제발! 제발! 뜯어보기만 할게! 제발! 뜯어보는 게 재밌는 건데! 그래라! 나이스! 땡큐 땡큐! 깨깨깨! 과연 뭐가 나올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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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것도 귀엽고 마지막 하나는 오! 노란색이다! 오! 둘 다 상큼한 느낌의 색깔이야! 마음에 들어! 재밌었다! 이걸 이제 폰케이스에 디자인해볼게요! 디자인해볼게요! 이 파인애플을 먼저 중앙에 놓고 그다음에 애기를 여기다 놓고 요런 데는 이거랑 그다음에 이런 느낌? 짜잔! 본드나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글루건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잘 붙어라 제발. 짠! 또 연고 글루건. 짠! 잘 붙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잘 붙을까요? 그리고 옆에 비는 부분은 스티커로 채워줄게요. 주고 펠라 붙이고 그다음에 팝이 붙이고 내 얼굴도 붙여주라 케케케. 브리니 붙이고 그래 예따 여기 너 붙였다. 텔라가 좋아할진 모르겠지만 텔라 누나가 나 좋아해. 글쎄 어? 진짜거든. 나랑 노는 거 좋아해 내가 아는데. 그래 내 생각엔 아닐 것 같은데 좋을 대로 생각해보자. 깨깨깨! 아 맞다 설아 누나한테 선물 줄 거 찾아봐야지. 자 여기 그 봉투에다 진짜 주게? 깨깨깨! 응 그래 파이팅. 설아가 진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짠!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것도 잘 굳을 때까지 옆에다 두기로 하고 그런 동안 삥 넣는 랜덤 봉투를 접어볼게요. 짠! 이렇게 봉투 될 거를 예쁘게 뽑아주고 이렇게 네모로 십자가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짠! 가위로 이렇게 잘랐으면 일단 봉투를 만들 건데 이렇게 뒤로 한번 접고 엄청 간단해요. 뒤로 한번 접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접어주고 짜잔! 그럼 봉투가 가볍게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박스 테이프로 바로 슉 붙여주면 완성! 짜잔! 이 안에 아까 만든 뚝딱빈 두 개를 넣어주고 뚝딱빈 하나 둘 뒤로 접어서 여기다가 텔라가 먹고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마무리! 뚝딱빈을 랜덤 봉투 안에 넣어주고
짠! 이거는 랜덤 복불복 지우개 짱구. 이것도 귀여울 것 같아서 넣어주고 지비치도 조심스럽게 굳었다. 이것도 봉투 만들어서 안에 넣어주고 리온이 봉투 안에다가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폰케이스만 굳으면 되는데요. 아직 안 굳은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만들어봐요. 체크리스트. 아, 처음에 뭐였지? 아, 똑딱빈 두 개. 지비치. 그다음에 폰케이스. 됐다. 오케이, 이것도 다 쓰고 넣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폰케이스도 넣어주고 위에를 닫아주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짠! 와, 멋진 랜덤 봉투 완성! 이거 텔라가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화장실 갔다 텔라 만나러 가야겠다. 어? 근데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갑자기 박스앵이 와서 여우비키! 이러면서 내 거 랜덤 봉투 가져가진 않겠지? 에이, 설마. 설마 나 화장실 가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 야오 비키, 아무도 없잖아? 어? 저건 뭐지? 랜덤 박스? 내가 저거 가져가서 몰래 숨겨버리면 오비키 엄청 화나겠지? 재밌겠다. 이 랜덤 봉투는 내가 가져간다. 어? 박스인? 설마? 설마? 어, 안 돼! 사라졌어! 에이, 박스인! 내 랜덤 박스를 가져가다니! 어! 이거 피아노 학원 가서 숨겨야지! 어? 어!